예, 태어난 직후에 서로 다른 나라에 입양됐던 쌍둥이 자매가 25년 만에 처음으로 만난 실제 상황입니다. 보신 것처럼 얼굴뿐 아니라 좋아하는 색깔도 똑같은데요. 그렇다면 사람의 성격을 만드는 것은 유전일까요? 아니면 환경일까요? 김영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SNS를 통해 기적처럼 만난 쌍둥이 자매는 많은 공통점에 서로 놀랍니다. It's so funny that picture from the festival in your jeans is wearing the same jeans. So weird. Do you like salami? Yeah. That's my favorite. 전문기관을 찾아 검사를 받은 결과 두 사람의 창의력, 이해력 등 지적 능력은 놀랄 만큼 비슷했습니다. Separated at birth, or in completely different environments, but yet being genetically related. So. 반면 정서적, 감정적 지표들은 크게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어린 시절 겪은 서로 다른 경험이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Boy was like, you don't look like your family, and like you were given up because your family didn't love you. I never felt that in my life. 그동안 쌍둥이 연구에선 인지 능력은 유전, 성격은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성격은 타고날 때 기질은 비슷하게 타고난다 하더라도 이후 살아가면서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환경에 놓였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바뀌어질 수 있죠. 이런 가운데 최근 연구에선 유전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SBS 김영화입니다.